안녕하세요. 철실탈의 겨울옷 특집기사는 아랏니트입니다. 겨울 감성을 지닌 아랏니트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제가 처음 아랏니트를 접하게 된 건 제주 이야기를 담은 매거진 인을 통해서였어요. 여러분은 한림수직에 대해 아시나요? 1957년 아일랜드에서 온 맥 그린치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양 35마리를 성인시도 목장에서 키우게 됩니다.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 제주 마을 여성들에게 수직 기술과 세계 기술을 알리고 한림수직이라는 제주 로컬 브랜드가 생기게 됩니다. 한림수직에서 인기 있었던 대표 스웨터가 바로 아랏무늬 니트인데요. 아랏니트, 아랏무늬가 아일랜드 서쪽에 위치한 섬 이름인 에런에서 유래되었어요. 아랏니트는 뜨개코를 교차시켜 만드는 꽈배기 문양, 올록볼록 볼륨감 있는 무늬의 조합입니다. 아일랜드 섬의 어부, 농부들이 즐겨 입었고 어부에게는 생명의 밧줄, 농부에게는 수확물을 묶는 새끼줄의 형태를 아랏니트에서 볼 수 있어요. 작년부터 아랏니트의 유행이 다시 찾아왔어요. 패션 브랜드에서도 아랏니트를 선보이며 연예인들이 즐겨 입고 나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. 다시금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유행은 언제나 돌고 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. 아랏니트는 여러가지 무늬가 조화를 이루는 베이직한 디자인, 빈티지한 무드로 올 한해도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. 이번 시즌에는 아일랜드에서 온 아랏 무늬가 들어간 가방, 모자, 목도리, 니트 등의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의 아랏니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